설 연휴를 앞두고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장, 내일 시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뭐 좋진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예, 설 연휴도 앞두고 있고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내일 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나는 시장이 김치국을 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월 FOMC 이전부터 3월 달까지 무조건 동결이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3월, 6월, 9월, 12월. 그때 뭐합니까? 전도표하고 그 경기 전망치 수정하잖아요. 그거 수정하고 난 다음에 할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3월 달까지는 이 점도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계속 3월 달로 우기다가 5월 달로 바꿨어요. 네. 3월 달 금리한다가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연하게 바꿔야 됩니다. 네. 일대로 빨리 대응해야 되나요? 빼야 돼요. 골드만삭스가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스갯소리 하나 드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했지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작년에 10년물 5.5%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10월 달에. 네. 근데 그 뒤 소식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유명한 이 아이비들도 틀리면 빨리 수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나갔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나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했을 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도의 성격이 매도 청산 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난주 목금을 보게 되면은 그 외국인 현 선물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매수가 매도 청산이 아닌 진짜 순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솔직히 오버했잖아요. 그 정도 이제 선물 현 선물 매수 들어온 건 솔직히 오버라고 봐야 되지. 그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조정이 오늘까지 조정이 나온 게 이건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마 명절 지나고도 양상을 보게 되면은 아마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서 아마 코스피가 코스닥을 멱살 잡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끌고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차트만 봐도 그게 보여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닥을 잡을까 말까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500포인트 탈출하면서 급등, 어쨌든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부터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목요일부터 보게 되면 코스닥이 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을 지금 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도 중요하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좀 반등을 나서게 되면서 지금의 투자 심리를 얼마만큼 잘 바꿔주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저 PBR 쪽에서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조금 약간 식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서 자동차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IT가 분위기를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2600포인트를 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자연스럽게 동생인 코스닥을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쯤 모레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가중목을 급하게 또 바꾸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겠고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오늘 반도체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내일 이번 주 그 설 지나고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봐야 됩니까? 당연하게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정석대로 가야 돼요. 최근에 1월 달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물론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지만은 가장 많이 빠진 게 그러니까 시장과 커플링 되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정석대로 낙폭과대.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시장이 돌아서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HBM 관련주들이 반등이 상당히 좀 시원하게 나왔거든요. 뭐 KC텍,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뭐 하이닉스, 오르스테크놀로지 상승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정석, 낙폭가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기분 좋은 소식들은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미국 상무부가 두 달 내로 52조가량의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 상무부에서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인텔이라든지 TSMC라든지 뭐 삼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거든요. 네. 이게 좋은 소식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골드만삭스가 오늘 참 기특한 일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또 HBM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소부장 쪽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있느냐.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에서 국산 장비를 도입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계측, 본딩, 테스트 해가지고 보니까 벌써 이미 종목들이 리스트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HBM 관련해서 오른 종목들 중에서 그게 다 포함이 됐어요.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저거 뭐냐 계측 장비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당연히 본딩 장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크엔 같은 경우는 테스트 네. 이게 다 노출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구간들 속에서는 좀 더 기술이 필요하겠지만은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돌아서는 구간들에서 구간 속에서는 분명히 정석대로 수학의 정석처럼 정석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다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최근에 시장이 빠졌을 때 네네. 가장 눌렸던 게 또 가장 먼저 튀어 올라오겠죠. 그쵸, 그쵸. 그런 취지로 반도체 소부장 쪽 주목해 보겠고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는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세요? 급하게 반도체로 좀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는 레이저옵텍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그 시간 임박한데 5%까지 상승폭 다 줄여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YC캠이라는 종목을 급하게 좀 바꿨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기판이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기판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바뀌었을 때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 그 CS2024에서 이 유리 기판에서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2020년부터 양산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자회사, SKC 같은 경우도 자회사를 통해서 유리 기판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제 그 유리 기판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게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좀 얇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고 기판이 커지게 되면서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앞으로 바꿀 거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기판을 사용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YC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회사가 유리 반도체 기판 소재 두종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상용화를 이제 준비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봤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가 좀 돌아서는 게 맞기 때문에 낙폭가대 로고였던 제가 또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C캠으로 급하게 종목을 바꿨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종가 베팅이니까 14,000 정도 좀 짧게 잡았습니다. 짧게 잡았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11,800원 오늘의 꼬리 오늘 저가 이 부분이 이제 손절가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을 다시 좀 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YC캠으로 종목을 수정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일 시초가에 YC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장 정리하고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순발력 있게 바꾸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